어떤 할머니가 자기 딸을 좀 모았다가 가래떡을 해가지고 그 먼데서 끌고잖아요.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입니다. 1006 180 0037이요. 0037. 짠! 기부를 마쳤습니다. 아유, 원장님 잘 계셨어요? 네, 덕분에 아유, 잘 있었어요. 그렇지 네. 않아도. 요새 유튜브를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틀잖아요. 네네. 틀면 이제 키키가 나오니까 아 키키 아줌마 나온다고. 아니 애들이 그래도 키키 아줌마를 기억해 준다는 게 감동이네요. 아니요.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아이들은 요새 명확해요. 자기가 한번 본 사람에 대해 기억을 하고. 나 키키야 키키? 언니 안녕. 아니 요즘에 너무 그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지만 우리 상록 가족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떤 힘듦이 네.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1월 20일서부터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네. 외부의 사람은 검문에 들 수가 없어요. 아... 그냥 마당에서 물품이나 전달하고 하고 하니까 아이들도 후원자를 못 만나고 후원자님들도 아이들을 대면 못하니까 섭섭하지. 아이고 애들이 그 엄마라고 부르는 분들이 그럼 다들 이제 못 오시는 거구나. 그렇죠. 예. 엄마한테. 엄마한테 할까요? 네. 아 원장님은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 다. 엄마가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1월 20일서부터 코로나 때문에 네. 아이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아 큰일이다 진짜. 왜냐하면 만약에 발생이 하면 네.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뭐 매일 비상이. 그렇죠. 아...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전혀 못 가니까 지금 따로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여기는 보육사들이 이제 선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려 먹이려 학교 선생이 되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고3 아이들은 취업 때문에 요리 학원이라든가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못 가고 일반 학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후원 금액이 쓰이는 곳을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만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너무 많으시니까 학생들이 장비를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 쪽으로 또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지만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정말 감명적인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이제 자기 쌀을 좀 모았다가 가래떡을 해가지고 그 먼 데서 그 끌고 오잖아요. 네. 와서 전달할 때 보면 아, 정말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잘 자라는구나. 또 식구가 많잖아요. 십시일반 성금을 보내서 아이들을 잘 먹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 뽑기 인형? 순수하다 어떻게 보면 예.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예, 예. 네 마음으로 이렇게 신경 예, 예. 써주고 있다라는 게 다 사랑이잖아요. 예. 아 예, 정말 큰 돈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아 나도 할 수 있다 라면 한 상자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좋은 소식이지만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달이 출산이에요. 아이고 지금 배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 아이고. 네 건강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애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소하지만 또 많이 잘 써주시면 또 네, 아이고, 좋을 것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네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네. 시간 너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예, 예. 제가 또 이 시국 좀 풀리고 하면은 아기랑도 예. 이제 봉사활동 예. 가려고 이제 해볼게요. 예. 남편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네. 드디어 기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굿즈를 팔아가지고 뭐 수익금이 아니라
판매금, 그냥 그 매출 전액을 다 이제 기부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인연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덕분에 제가 인연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올 연초에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유튜브로 벌이가 없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군. 어쨌든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오히려 제가 돈을 제 돈을 기부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번 돈의 일부를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쨌든 남편이 저한테 안락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고 친정이나 뭐 시댁분들께서도 돈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지 않게끔 괜찮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기부한다고 하지만 이건 제가 기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 주변 모든 환경에서 함께 기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감사해요. 아, 여러분들과 이런 이슈들을 또 한번 나눠야겠다 이런 것도 기부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기부는 어차피 할 거지만 연말 안으로는 해야겠다 이런 스포트를 내게 해주는 동력이 돼요. 12월 초까지만 해도 이 시국이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심해졌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저는 아이를 낳기에 됐기 때문에 제 애도 제 애지만 코로나 시국에 교육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열악한 곳은 정말 열악해요. 왜 요즘에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다 잘 되어 있지만 제3세계 이런 곳들은 정말 수도권이 아닌 이상 인터넷 접근도 아예 힘든 데가 되게 많대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학교까지 폐쇄해버리면은 아 그거는 아이들의 인권 문제로도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별로 다 보육원 같은 곳이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눈여겨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혹시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또 많은 세계가 오히려 더 많은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키키였습니다. 키키!